전라북도 의회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를 통해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운용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와 또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활용 비율이 낮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